일종의 예우를 또 갖춰가지고 데려가요. 자기들 군용기를 보내줘서 군용기를 타고서 프랑스로 가는데 파리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국가 원수급으로 사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대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치료받고 잘 돌아왔어요. 치료를 받고 돌아왔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집트 하면 미라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미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묻었는데 어떤 자연 조건에 의해서 미라가 된 것인지.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이집트는 그 되게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명이 탄생하기 직전 시대 혹은 문명 초창기 시대 때는 사막에다가 그냥 땅을 파가지고 사람 묻었어요. 그러면 이제 묻자마자 건조가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썩기 이전에 다 건조가 돼버리는 거죠. 자연적인 미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후대가 되면은 무덤을 만들잖아요. 무덤을 만든다는 거는 한 측면에서 보자면 시신과 이 지표면이 실제로 맞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돌로 만들고 관 만들고 이러면 이제 땅이랑 시신이랑 안 접하게 되잖아요. 네. 시신이 썩어요. 예. 오히려 그게 문제였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공적으로 시신을 이제 썩기 전에 건조시키는 방식 을 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게임 내에서도 뭐 미라에 관련돼서 뭐 컨텐츠가 있어요? 예, 뭐 이집트 미라의 뭐 만드는 법, 어떤 뭐 미라 제작을 한다고? 이 게임사도 정말 아주 온전하진 않아.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Welcome to Mummies of Ancient Egypt.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라 역시도.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는 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 제작술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네,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이제 비전되는 그런 지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미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헤로도토스. 모르세요? 역사학자. 예, 맞습니다. 네. 야, 역시. 왜냐면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헤로도토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원전 5세기의 인물인데 그리스 네. 그 문화권 출신이죠. 네, 네. 이집트를 실제로 이제 기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네. 돼요. 엄청나게 이제 자세한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럴싸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미라 관련된 부분은 현대학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미라 제작술을 이제 세 가지 그 단계로 나눴어요. 부의 수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어쨌건 시신을 안 썩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네. 이제 가장 높은 수준, 이제 귀족들이나 이제 왕들의 미라를 만드는 방법을 아마 여기서는 묘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체액을 빼는 단계래요. 사람이 죽으면 구멍으로 다 이 뭐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일단은 몸을 씻겨내야 되는 거 요즘에 염하는 것처럼 네. 똑같이 씻겨내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죠. 썩지 않게끔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잘 썩는 부분을 빼내야죠. 예. 그래서 이 내장을 다 빼내요. 내장을 이제 다 배를 째가지고 다 빼내고 내장도 또 따로 다 이제 그 방부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뇌도 빼내거든요. 뇌를 빼낼 때는 근데 뇌를 빼내려면 두개골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코를 빼내. 예,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코로 넣어서 뇌를 다 으깨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이게 구멍을 통해서 다 빠져 나오죠. 귀나 뭐 이런 눈, 코이나 코 같은 데로 빠져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송진이나 뭐 이렇게 그러네. 네, 꺼내네요. 예, 이러면 저기 사실 시신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해집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신체 내부에 남겨놓는 기관이 있어요. 심장.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그 심장이 이 사람의 뭐 감정과 사고를 지배하는 기관이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장의 무게를 재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를 이제 그 판결을 내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인으로 판결이 나면 그 어떤 괴물이 심장을 먹어치워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절대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고 뭐 이렇게 영생 이런 거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존재가.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후의 운명이었죠. 다른 곳들은 막 해도 되는구나. 다른 곳들도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그 따로 방부 처리해서 따로 이제 단지에다가 다 따로 넣어놔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가락을 넣어 코뼈를 부수고 그 다음에 꺼냈대. 어 무서워. 야 근데 어떻게 저걸 리얼하게 장면을 만드냐. 그러게요. 이제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을 재현해놓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제일 리얼하네요. 와. 어떻게 향 피워놓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그 칼, 요 칼의 그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아누비스. 예, 아누비스가. 네, 진짜 잘하시네요. 예. 게임에 아누비스는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자주 사용되는 캐릭터죠. 이 아누비스는 자칼의 모습을 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라를 만드는 신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뭐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집트에서 미라 만드는 장면을 이제 그릴 때 그 미라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은 항상 아누비스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칼이 썩은 고기다 해치우잖아요. 쟤들이 정말 초원의 청소부거든. 예.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카노프스 단지라는 것이 그 내장 기관을 담는 단지예요. 네. 위, 장, 폐, 간을 다 나눠 가지고 담아요. 아, 난 저게 뭔지 그렇게 박물관 가서 많이 봤는데 예, 저게 예, 뭔지를 가장 몰랐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저 유물 안에는 실제로 그 장기가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와. 근데 짝퉁 단지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부가 안 파여져 있어요. 아. 네, 근데 부장품으로 넣은 거죠, 그냥. 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때 만들었던 미라는 건 내장 기관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헤로토스 기록에도 이제 하층민들이 사용하던 미라 만드는 방법 에서는 내장 기관을 특별하게 제거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짝퉁으로 부장품으로 넣은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아. 우리도 할 거 다 했어 귀족들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되게 리얼한데 그 미라 만드는 이 저기 침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유물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피가 빠지게 그 구멍도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옆에 이제 저 옆에 아저씨가 갈고 있는 건 일종의 청소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바닥에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뭐 하다 보면 많이 흘리게 네, 그러니까 되니까 계속 갈아가지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죽을 때 바이러스 같은 건 되게 병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리얼합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이제 단지들이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이 단지들이 그 호루스의 네 아들을 상징해요. 각각 담고 있는 관이 달라요. 장기의 소자. 예, 뭐 예를 들어서 요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요 단지는 이제 암세티라는 신인데 여기에는 간을 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는 이제 하피고 얘는 이제 폐를 담고. 야, 뭐 저렇게 하면 장례 비용 엄청 나오겠다 진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 속으로 만든 것 같아. 애들이 점점 뭘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로마 시대가 되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은 그 시기에도 고대 이집트 문화는 유지가 되거든요. 로마 시대가 되면 이제 이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런 문서들도 나와요. 실제로 상업화돼서 그렇죠 상업화돼. 이 시기의 미라들은 이제 저는 그쪽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그쪽 그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면 미라만 딱 봐도 아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진 미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왜 저기서 김이 나요? 향을 피워놓은 것 같아요. 향. 네, 일단 저 작업할 때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또 위생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아마 시신을 이제 말리는 단계가 나올 거예요. 소금. 소금. 예, 나트론이라고 네. 엄청나게 이제 그 염도가 높은 소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물질이에요. 소금인데 소금보다 더 강력한 소금. 이거로 이제 시신을 다 덮어놓죠. 그래서 뭐 염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삼투압으로 그냥 수분을 다 빼는 거예요. 예, 완전 빼는 거. 완전 건조시킵니다. 원래는 이제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인위적으로 하는 길 때는 뭐 70일 정도 이 속에다가 넣어놓기도 한다고 해요. 그 이제 헤로토스 기록에 따르면 아예 뱃속에도 채워놓는구나. 예, 채워놓습니다. 저러니까 저게 저렇게 보존이 되지 손톱까지. 예. 실제 신왕국 시대의 그 파라오들 미라를 보시면 머리카락도 남겨져 있고 그냥 사람 얼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CT 촬영해서 병까지 네.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파라오 미라는 상태가 완전히 좋죠. 예, 최상급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또 스파랑조 시대의 미라들이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썼던 것 같아서
학자들이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본 적도 있어요. 시신을 기증받아가지고 직접 미라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아, 근데 정말 굉장하다. 와, 대박. 그냥 와. 진짜 그냥 마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퀄리티가 아주 좋은 미라는 아니에요. 와, 진짜요? 네. 이제 파라오 미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라는 이미지는 저 천을 감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 한번 그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그 한번 예 그 람세스 2세 미라를 보시죠 그러면. 뭐 이런 건데. 람세스 2세 미라요. 머리카락도 살아 있죠. 머리카락도 지금 다 보이고 코가 매부리코인 것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저게 유명한 한번 벌떡 일어났던 미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미라가 이제 이 파라오들의 미라는 다 이집트에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자신들의 선조다 보니까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편인데 1970년대 이 미라가 썩어가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이집트 박물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떤 곰팡이가 이제 쓸고 있었는데 네. 그걸 이집트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게 미라를 네. 프랑스로 보내요. 그 이집트 쪽에서는 프랑스 쪽에서 이 미라가 이제 갔다가 프랑스에서 안 돌려줄까봐 이 사람을 거의 이제 사람처럼 여권도 만들고 아예 이제 그 공식 신원 그 서류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보낼 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직업란에다가 왕이라고 적어놨죠. 직업의 왕. 네. 파라오라고 적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랑스에 갔어요. 비행기. 근데 프랑스가 또 그 일종의 예우를 또 갖춰가지고 들어가요. 자기들 군용기를 보내줘서 군용기를 타고서 프랑스로 가는데 파리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국가 원수급으로 사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대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치료받고 잘 돌아왔어요. 치료를 받고 돌아왔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프랑스에서 약간 불법적으로 이 시신에서 약간의 샘플들을 이렇게 떼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게 수십 년 후에 옥션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를 이집트 정부 쪽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 주 프랑스 이집트 대사가 그거를 이제 이집트 정부 자금을 사용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보냈죠. 지금 이제 요 미라가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 곳에 가시면 그 앞에 이렇게 비닐봉지 몇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때 다시 이제 그 재취득한 샘플들이죠. 참 그 와중에도 누가 양치기 행동을 하고 이거 당시 진짜 여권인가요? 아니요 진짜 여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누군가가 이제 만든 건데 실제로 여권을 만들기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여권을 예. 만들어서 갔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권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실제로 사용된 여권은 아니고 예. 근데 어쨌건 실제로 만들기 만들었다. 근데 복원된 그 모습을 보면 약간 아까 그 시저랑이 좀 비슷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 람세스 2세의 상들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상들은 그 파라오의 생김새 그대로 만들진 않지만 개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이 상이 누구 건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밑으로만 내려봐봐. 이 밑에 보면 복원된 얼굴이 있거든요. 야, 근데 머리카락이 정말 예. 잘 남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그 진저예요. 빨간색 머리예요. 근데 이제 탈색돼가지고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약간 이제 붉은빛 도는 머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쭉 내려줘요. 복원된 얼굴이 약간 있었는데 아 이거 약간 그 시저 그 그림에 나왔던 그 느낌하고 그러네요. 아니 PM님 유비소프트의 고증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데요. 이 오리진 시리즈를 만들 때 이게 호재라고 할지 악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1년에 하나씩 나와요. 물론 이제 한 14년도에는 두 타이틀 나오긴 했지만 1년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 전작이 살짝 좀 안 됐어요. 전작들이. 그래서 1년 더 갈고 닦아서 가자. 그래서 1년 건너뛰고 나오느라고 1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더 투자를 했거든요. 그 1년이라는 개발 시간을 더 번 것 때문에 보다 더 고증에 몰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이집트 이제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아, 그만하려고 해서 오늘 출연료는 반납할까 봐. 여행비로. 아 진짜 제대로 이집트 여행 한번 다녀온 것 같고. 네 소장님
대한민국의 두 명 있는 20대 고고학자로서 고학도들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 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이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그 이집트 고고학자들, 이집트 학자들한테 그 밥벌이 수단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인문학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이집트 학의 이집트 고고학 역시도 이 학술 활동 자체만으로는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술 활동이 이어지고 그 얘기는 이제 학문이 학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이집트 고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뭐 하워드 카터나 뭐 패트리나 이런 사람들은 다 후원자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 20세기 초반이니까 그 당시 후원자들은 뭐 귀족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부유한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식의 계층은 잘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이제 어떤 그 시민들의 그 이제 펀딩 어떤 이제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술 활동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안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떤 이 학문이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뭐 지금은 이제 저 혼자 이집트 고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한국에서도 점차적으로 관련된 전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에 있는 그 이집트실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뭐 진짜 이집트실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이집트 박물관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바로 힐츠. 네. 한 가지 더 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네. 예, 약간 망상에 가까운 꿈인데 언젠가는 그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고고학 발굴단을 이제 그러니까 네. 함께 이집트에 가서 발굴을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게임 영화가 시작된 지가 그래서 벌써 꽤 지났는데 우리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자부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곳에 이렇게 파묻혀서 지내다 보면 너무 많은 또 화를 소화하기에는 혹시 지루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고 넘기기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고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의견 뭐 댓글로 그리고 좋아요 구독으로 많이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해주신 세 분 다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우리 예,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아니, 나는 오늘 정말 오늘 저 그냥 가이드 투어 했어요. (웃음) 네, 저도 엄청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편안하게 스크린 골프 치는 느낌 있잖아요. 36호를 보는데 스크린 골프를 치면 되게 편하잖아. 아 비교 한번 좀. 네, 진짜. 아 그만해 그거 대형 박물관 가면 돈 내고 이거. 아 너무 좋았어. 아, 그거보다 훨씬 유익한. 더해 더할 거 없어요?